타드 아사나, 타드는 팜트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 당신의 몸의 자세는 팜트리처럼 키가 커지고 튼튼해집니다. 이 아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발을 서로 2인치 거리에 두고 똑바로 서야 합니다. 이제 어깨까지 손을 들어봅니다.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고 손가락을 서로 깍지를 낍니다. 이제 천천히 손목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구부립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어깨와 나란히 유지합니다.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이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섭니다. 균형을 잃거나 발을 움직이지 말고 약 10초에서 15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 자세로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눈앞의 한 지점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아사나는 척수신경의 어혈을 제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또한 몸의 자세를 개선하고 허벅지, 무릎, 그리고 발 뒤꿈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병, 현기증, 정맥류 관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 아사나를 연습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10초에서 15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후에 천천히 숨을 내쉬고 발 뒤꿈치를 다시 내립니다. 손가락의 깍지를 천천히 풀면서 발을 아래로 내리면서 원래 서 있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아사나를 규칙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